여러분, 안녕. 오늘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원래 평일 5일 학원에서 일하고, 음악 학원에서 일하고, 토요일 날 다른 학원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 평일에 일하는 음악 학원에서 목요일이 현충일이고, 금요일 날도 자체 휴원이라서, 이번 주는 3일만 일하고, 이틀 쉬고, 또 토요일 일하고, 일요일 쉬고,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는 주예요. 저는 너무 피곤하고, 몸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너무 피곤해요. 힘도 없고. 당연히, 뭐, 요가 5분도 못하고, 운동이라고는 아예 못하고, 그냥 일하는 데까지 거리가 걸어서 20분 정도인데, 간신히 걸어서 갔다가 오는 정도? 걷기 운동밖에 안 하고 있고요. 너무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니까 기분도 안 좋아요. 지금 벌써 좀 이렇게 심하게 몸이 피곤한 지한 4일은 된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화도 잘안 되고 오히려 막더 과식하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또 제가 기분이 안 좋아서 또 불평 불만할 것만 찾고 있는 건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기분이 좋으면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고, 기분이 안 좋고, 이렇게 신체가 피곤하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저 자신한테 만족을 못하고, 잘했다고 못해주는 것 같아요. 저번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되게 되게 큰 관념이, 작은 거에 만족하고, 작은 거에 감사하고, 그러면,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더 이상 그것보다 더큰 거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게 주어졌을 때 그거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거부반응이 있다고 했잖아요. 약간 그거랑 마찬가지로 살 빼고 제가 저 자신을 예뻐해주는 마음도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게 먼저가 이게 1순위고 가장 중요한 순서인데 살이 엄청나게 쪘던 못생겼던 뭐 어쨌든 자기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을 혐오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줘야지만 다이어트도 결국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다이어트에 집착도 하지 않게 되고 마른 몸을 그렇게 원하지도 않게 되겠지만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다이어트나 살 빠지는 거에 목매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고 자기 몸이 미친 듯이 싫고 혐오스러워서 이 악물고 막살 빼고 독하게 하는 사람들은 100% 요요오고 폭식증 생기고 식이장애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를 놓고 봐서도 살 빠지는 거 그런 걸 놓고 봐도 작은 거에 감사하는 사람한테 더큰 것들, 더 좋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처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살 빠지는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그 작은 거에 만족하고 그것도 작은 거에 만족하면 절대 그 이거보다 더 좋은 걸못 누릴 것 같은 불안감에 만족을 못 하기 싫어한 제가 나 만족하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했잖아요. 뭐 때문에 괴로워?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모든 게 불만족스러워가지고 괴롭다고 하면서 정작 나는 그 어떤 것도 만족하기를 내 자신이 거부하고 있던 상태였던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이뻐지고 살 빠지고 완벽한 외모가 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한마디로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고 싶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엄청 두려워했어요. 너 지금 아직 47kg 아닌데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면 살 빼고 싶은 의지가 꺾일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좋은 감정을 느끼는 거에 되게 거부 반응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재밌는 거나 좋은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저한테 아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 나살 빠지고 나서 돌아올 테니까 그때 좋은 일 많이 생겨줘. 이러면서 그 완벽한 날씬한 외모랑 몸매에 집착했을 때는 정말 좋은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나고 저에게 호감을 표시해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절대 절대 아니고 제가 아직 이 외모, 이 상태로 연애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외모로 너 행복하게 연애하면 너 그냥 이 상태로 평생 살겠다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바보 같은데,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도 빼자,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내 몸을 혐오하고, 나는 너무 못났고, 이 감정을 계속 저한테 세뇌시켜야 제가 다이어트를 할 동기부여가 계속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어떤 좋은 일도 허락을 안 했어요. 연애도 하기 싫어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도 솔직히 마음에 드는 사람 나타나면 뭐 조금의 호감 표시는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습으로는 아직 완벽하게 이뻐지기 전에 제 모습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호감 표시도 하기 싫고 지금 되돌아보면 좀 아쉬운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나 좋다는 사람이랑 아, 그냥 편하게 연애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뭐 호감 표시도 해보고, 이렇게 할 걸.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거를 정말 철저하게 금기시했어요, 저한테. 너살 빼기 전까지는 너 아직 살안 뺐는데 연애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저는, 아, 아니, 나 완벽하게 이뻐진 다음에 할래. 이러고. 근데 당연히 이렇게 저를 혐오하고 채찍질만 하는 마음 상태로 어떻게 다이어트를 성공하겠어요. 맨날 실패하고 살은 더 찌고 막 폭식증 생기고. 그래서 휴학한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저의 대학교 로망은 47kg인 몸으로 대학 생활을 하는 건데 내 몸무게가 지금 47kg가 아닌데 대학 생활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원하던 대학교 생활인데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너무 신나는데 저 자신한테 그 신나고 행복한 대학 생활을 아직 누리게 두질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뚱뚱하고 못생겨서. 그래서 휴학도 하고 살 빼고 제대로 즐기면서 대학교 다니자. 말하면서도 진짜 말이 안 돼. 아니,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 다니면 되는데 외모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최근까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제가 뭐, 저는 첼리스트로서의 꿈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막 예를 들어서 유럽의 어떤 공연장에서 막 협연을 하는 상상을 할 때, 나이 몸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감정들이 올라와요. 막 좋은 기회가 있어서 막 드레스 입고 제가 연주하고 싶었던 곡으로 막 유럽에서 협연 기회가 있어서 막 연주하는 상상을 하는데 이 몸으로는 연주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어서 또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며. 제 자신이 좀 웃기죠? 뭐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은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고 어? 뭐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제가 저 자신한테 이게 뭐 하고 있는 짓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렇게 혹독한 방법으로 저 자신을 밀어붙여서
원하는 거 이거 이룰 때까지 너 행복감 느끼지 마. 이 방법이 만약에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있다고 쳐. 그러면 또 몰라. 근데 효과가 있다고 해도 저는 그 방법을 쓰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니, 어쨌든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어서 막 자기 혐오를 하면 할수록 살이 빠져. 그게 만약에 진실이면 자기 혐오를 할수록 살이 잘 빠지면 그건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 자기 혐오를 한다고 살이 절대 안 빠지고, 자기 혐오를 한다고 뭔가 더 빨리 이뤄내고 그게 아닌 거예요. 저만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 인생에서 저라는 사람한테 그거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저를 혐오하면 혐오할수록 더 나는 못 나온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도 나는 온갖 좋은 걸다 누릴 수 있어. 나 누릴 거야. 나 좋은 거다할 거야.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조금 생각의 전환이 계기들을 살펴보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살 빼기 전까지 나는 롯데월드도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누가 롯데월드 가자 이러면 아, 한달 뒤에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 나한달 뒤에 10kg 빼서 가고 싶은데? 이러면서.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롯데월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가게 됐어요. 뚱뚱한 상태로.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뚱뚱한 상태로는 롯데월드를 가도 난 하나도 즐겁지 않고 짜증만 날것 같아 이랬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 이제 뚱뚱한 몸은 롯데월드에서 노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살뺄 의욕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또 두려워. 아니 살 뺄 의지가 이렇게 약해서 어떡해, 행복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왜냐면 결국에 이뻐지고 싶고 살 빼고 싶은 이유가 행복하고 싶어서거든요, 저는. 살 빼고 이뻐지면은 남들이 저를 막 이쁘다고 해주면 제가 결국에 행복해질 것 같아서 살 빼고 싶었던 건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재밌는 거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아, 뭐지? 행복하네? 나살안 빠졌는데? 그러면 다이어트 왜 해? 아, 할 필요 없잖아. 이런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좀 마음이 많이 편해진 상태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거울을 볼 때마다 진짜 못 봐주겠어요. 살도 계속 찌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뭐 몸무게 안잰 지는 오래됐지만, 실제로 옷들이 점점 작아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 한 절반은 안 맞고, 옷들이 다 불편해요. 막 이런 옷도 막 목이 작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뭐 어쩌겠어요. 아직 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런 것도 느낀 것 같아요.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제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쉬운데, 이렇게 몸 컨디션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고 피곤하고 이러면 제 몸이 못 견디게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실질적으로 살이 얼마나 쪘든 빠졌든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실질적으로 살을 빼는 게 아니고 감정 조절, 컨디션 조절, 이런 거구나, 이런 것도 많이 깨닫고 있어요. 똑같은 몸인데 제가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차리니까 되게 신선했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주기적으로 되게 강하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제 몸이 혐오스럽다는 그런 감정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다이어트 계획 세워서 막 다이어트 시작하고
막몇주 지나고 뭐 조금 살 빠졌다가 다시 폭식 엄청 하고 뭐한몇주한달 정도 흐른 다음에야 아 역시 다이어트는 효과가 없구나, 내 몸을 그냥 받아들이면 알아서 폭식증도 없어지고 그냥 나는 건강을 나의 목표로 삼아야지, 살 빼는 걸 목표로 삼으면 안 되겠다,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돌아왔는데, 요즘에는 그게 그렇게 다이어트 하고 싶다, 살 빼고 싶다, 내몸 형편스럽다 해서 아 그래도 그냥 내 몸을 일단 인정해주자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한 하루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고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을 안 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안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다이어트 계획 세우고 실행하는 것까지 가기 전에 이미 그냥 정신을 차리는 거죠.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니야. 너가 너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 몸은 살이 계속 찌고 있더라도 뭐 제가 지금 폭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청나게 잘 먹고 있다는, 많이 먹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지 않을까요? 막 맨날 음식 생각만 하고 속이 불편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지금 요즘에는 그냥 매끼 과식한다 이 정도 같아요. 근데 폭식했던 때랑 비교하면 이것도 아 그래도 과식하잖아 이렇게 불평하기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 감사하다, 앞으로도 더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